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대우건설 되겠습니다. 대우건설 코드번호 0470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23일 11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장 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시작 전까지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되찾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조금 약했죠. 장 초반에 조금 약했지만 뭐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었고 보합 수준으로 조금 시작을 하면서 상승을 견인하였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했어요. 넷플릭스 2.37%를 비롯을 해서 페이스북, 엔비디아 주가도 각각 2.2%, 2.49% 상승을 했고 애플 그리고 아마존 1%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0.46% 상승을 마감을 했고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수정하기 전까지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재개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연준의 경제 데이터 신호를 끌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매우 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맨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552개가 상승 중에 있고 776개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가가지고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래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들을 뭐든지 다 이제 쓸어 담고 있긴 한데 바닥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 한번 크게 나오는지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한 16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대우건설. 어제 대우건설이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최저 입찰가 주당 9,500원 수준. 3년 만에 몸값 최고 4,000억대로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당 9,500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25일날 이제 본 입찰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9,500원에서 한 만원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기준 2,533억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53.3% 증가를 했고요. 현재 인수 유력 후보로는 중견 건설업체 중흥건설과 부동산 시행사 DS 네트워크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또 대우건설에 대해서 좀 뉴스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거를 조금 읽어드리기 전에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닿는 그런 공간에서는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슈팅이 나와서 굉장히 저 또한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날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 주당 9,500억 수준으로 최저 입찰가를 정했다. 보유 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예상 매각가는 약 2조 원 수준이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계산을 하면 주당 만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요. 25일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본입찰 일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월 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요. 어제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많이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물량은 지금 한 120만 주 정도 외국인 물량 굉장히 많죠.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12월 3일부터 들어왔죠. 12월 3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좀 얼마나 들어왔나 좀 보자. 대우건설 12월 3일 아직도 굉장히 물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한 6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25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웨인은 조금 단타성 그런 물량들 들어오고요. 기간이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매집을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조정을 주고 내일부터 좀 날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땡큐 자리가 되겠죠.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훅 눌려가지고 몇 가지 하면 확 여기 기준선까지 한 번에 확 내려와가지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그냥 땡큐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철 최저 수준 가격이 9,5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아직 또 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양봉 하나 줬고 지금 현재 음봉 하나 떨어졌는데 중심선 그리고 매도 물량 현재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 매일매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장전 브리핑 시작하거든요. 장전 브리핑 저도 여기서 이제 소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꾸준하게 저도 이제 전략팀장 반열에 조금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수익 내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를 한번 해보세요. 9시가 되면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SDN, 태양광 관련 에너지 쪽으로 13.06%를 올라왔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또 단타 종목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었습니다.